네 신발 바깥 신고 내가 검사 맡아. 알았지? 가봐. 어디서 오셨습니까? 오늘 전학 오는 학생인데. 죄송합니다. 등교 차량은 교내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. 우리 애가 몸이 좀 불편해서요. 예? 엄마, 나 괜찮아. 걸어갈게. 안 되겠어요? 아닙니다. 들어가 있어. 고맙습니다. 임마 입담으로 팔이 들어가겠다. 아, 니들 그렇게 이쁜 여자 실제로 본 적 있냐? 그럼 나 유경이 맨날 보잖아. 아, 이 자식은 또 시작이지. 너 어째 눈만 뜨면 유경이냐? 난 눈 감아도 유경이다. 야, 엄마 그래도 아까 걔한테 비하면 유경이 명함 반쪽도 못 내민다. 안 그래 유경이야? 아니 뭐 이쁘긴 이쁘다. 근데 아까 목발 짚는 것 같던데 다리 다쳤나? 차렷! 이내 안녕하세요. 박지원, 넌 아침부터 뭐 가져와서 이렇게 바보처럼 웃어? 아, 네. 싱거운 녀석. 자, 오늘부터 우리하고 같이 지내게 될 새 친구를 소개하겠다. 자, 인사해야지. 안녕하세요. 전 수원에서 전학 온 정다연이라고 해요. 보시다시피 몸이 좀 불편하긴 하지만요. 같이 노는데 남 상관 없을 거예요. 우리 앞으로 친하게 지내요. 와, 이런 경사가 있을 수가. 저 걔가 우리 반으로 전학을 오다니. 그런데 진짜 다리를 못 쓰나 봐. 안 돼 보이더라. 얼굴은 이쁘던데. 임마, 그런 게 무슨 상관이냐? 그건 왜 진지지? 참, 이거 완전히 맛이 가는구만. 나 이 자식 이러는 거 처음 보네. 이거 완전히 혼수 상태네. 내가 뭘? 마치 볼. 전화보네. 너무 안 됐더라. 얼굴 예쁘게 생겼는데 어쩌다 다리 다쳐가지고. 4학년때 교통사고 당했다며? 응, 그랬대. 아까 내가 먼저 잘 지내자고 인사했거든. 그때 묻지도 않았는데 그랬더라. 괜히 민망하다. 참, 세상이 너무 위험해. 언제 그렇게 다칠지도 모르잖아. 나 같았으면 도저히 그렇게 못 견딜 것 같아. 이 학교, 아니지 우리 학교지? 우리 학교 참 좋은 것 같다. 장애인 화장실도 다 있고. 내가 열어줄게. 고마워. 이거 11번, 21번, 31번, 41번 나 앞으로. 41번은? 정예경인데요. 맹장 수술 때문에 결석했습니다. 그래? 그럼 누가 풀어본다? 너 못 보던 애인데 새로 전화 왔니? 네. 그래? 그럼 네가 나와서 한번 풀어봐. 선생님, 제 몸이 좀 불편한데요.
그래? 그럼 공청회다 풀어. 아니에요. 나가서 할 수 있어요. 그래? 그럼 나와서 한번 풀어봐. 김동준! 넌 도대체 뭐하는 녀석이야? 도대체 하나의 사랑까지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. 서식에 딴짓이나 하고. 소불 앞혀. 일어나, 일어나. 들어가. 차차 나에 대해 알게 되겠지만 난 전화 같다고 해서 봐주는 거 없다. 손 부탁해요. 괜찮아? 괜찮아? 괜찮아요. 아, 그래. 근데 이건 왜 못 풀지? 아직 여기까지 안 배웠어. 이 녀석아, 그럼 진작에 말을 했어야지. 알 것 같기도 했어요. 한번 풀어보려고 그랬어요. 좋아, 들어가 봐. 이 선생님. 선생님 말에 새로 전화고 나이. 참 괜찮더군요. 예. 아이가 몸이 불편한데도 아주 적극적이고 활달하고. 아, 그 이쁘장하게 생기고. 아까 절 보고 인사를 꿉꿉하길래 누군가 있었는데 그 애가 유 선생님 반에 전화 보내요? 예. 성적도 우수하고 애가 아주 활달한 편입니다. 좀 의외였어요. 몸이 불편하다고 해서 성격까지 그렇게 보는 건 평균 같아요. 제 친구 중에도 장애인이 있는데 얼마나 우스갯소리를 잘하고 그러는지 그 친구랑 같이 있으면 시간 가는 줄도 모른다니까요. 아무튼 애들하고 못 어울리면 어쩌나 하고 내심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나 선생님 말씀드리니까 뭐 안심이 됩니다.